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DSC 인베스트먼트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14일 오전 11시 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415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모르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차트 원래 나중에 보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그냥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우상향 씌우면서 지금 위로 올라갔죠. 지지선 타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우상향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항상 많다. 그러니까 한옥과 위에 이제 걸려 있는 매수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까지 좀 난 사야겠다 싶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우상향이 그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더 많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A 부분하고 B 부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면역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발표하면서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쏠린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B 부분은 이제 마켓 컬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두나무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이제 놓고 보면은 중간선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시가 라인하고 이제 고가 저기 중간선 라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계속 이제 지켜주면서 수급 쏠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괄목할 만하게 이제 볼만하다 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반등장이었어요. 자, 오늘 코스닥 보시면 다 반등했죠? 지수도 반등한 거 확인되시죠? 이럴 때는 이제 반등장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종목들이 다 이제 오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쭉쭉 이제 갔다가 약간 보면은 얼마 정도 올랐느냐, 한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눌려주는 듯 하다가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이제 하방 압력 받고 이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수렴을 해 나가다가 이제 위로 탁 쏘아 올리다가 다음에 이제 다시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어떤 수급이 쏠리고 있거나 뭐 이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제가 보합식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고, 자,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 얘네들이 보통 이제 뭐 하고 있는지 회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 뭐 하는 회사냐, 아, 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차트의 흐름, 아, 차트의 흐름을 아까 봤으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잠깐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적인 창투사입니다. 창업투자 회사. 그 다음에 자금 대출이 아니라 지분 투자 방식을 이용하고요. 또 초기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M&A와 IPO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같은 조합 결성을 통해서 창업 초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한테 하냐면, 얘 기술력은 있고 좀 아이디어 좋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 회사들이 DSC 인베스트먼트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미팅 한번 하자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 해당 섹터 담당자가 와가지고 얘네들 한번 이제 보고, 아,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지분 투자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DSC 인베스트먼트를 또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경영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또 이제 전수해 주면서 이제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 보면은 대표이사 CEO 이렇게 있고, 뭐 투자심의위원회, 투자매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뭐 이렇게 다 있고요. 예. 그냥 이게 좀 조직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12개의 펀드와 6250억 정도 되는 이제 총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 회사는 188개 정도 됩니다.
자, 그중에 그 펀드 12개를 지금 봤을 때 6,112억인데, 환율 때문에 약간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요런 이제 조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좀뭐좀 대략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파일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마켓컬리, 카카오 게임즈, 피키캐스트, 두나무 이렇게 있어요. 이미 상장된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도 얼마 전부터 이제 보유 중이고, 현재 증권시장 상장 이슈인 마켓컬리하고 두나무 이제 보유 중이죠. 얘네들 만약에 상장하면은 매출 더 많이 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키캐스트, 유명한 이제 SNS 어플이죠. 네, 투자 안목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 한번 이제 보시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렇게 187억이었다가 387억, 200억이 오른 거예요. 영업이익도 한 200억대 올랐고, 당기순이익도 한 100, 저기 160억대 정도, 103, 예, 그 정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죠? 예, 160억대 올랐죠. 왜 이렇게 됐냐면, 조합지분법 투자 그 조합들이 초과 수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 운영을 너무 잘해서. 그리고 저기 투자를 했던 업체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투자지분조합법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뻥튀기가 됐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마켓컬리나 두나무가 또 이제 상장이 되면 더 뻥튀기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황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어려가 그러니까 줄이가 그러니까 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반등장 나와도 좀 먹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저희 소장님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주식 강의 뭐 이런 거 이제 시황 분석 예측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